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달콤 짜릿 러브 파티 S. 오늘 그 최고의 대결, 최고의 파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랑과 진실, 거짓과 유혹, 질투와 도발이 공존하는 고난이도 러브 심리 서바이벌 게임 S. 더욱 화끈하고 더욱 도발적인 6명의 유혹녀들, 그리고 그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남자 S. 과연 S의 마음을 사로잡을 최고의 매력녀는 누가 될 것인가? 총 300만원의 데이트 자금과 커플링을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사랑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부비부비 플러스 원. S 유혹에 실패한 이은정 탈락. 두 번째 라운드, 사랑을 찾아 거듭. S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정유리 탈락. 지난주 탈락한 두 명의 도전자 중 한 명은 진짜 싱글, 한 명은 가짜 싱글이었다. 남은 도전자 4명 중 진짜 싱글은 단 2명. S 앞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자 또한 완벽한 싱글이다. 과연 그의 사랑은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온 한 남자와 도발적인 그녀들의 본격적인 심리 게임 S.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성남선녀들의 불꽃 튀는 사랑 전쟁 Love Survivor S 시즌 2.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남자 천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여자 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 제 6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네네.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신 네 분의 도전자분과 S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S 생각하면서 막 칼을 갈고 있었어요. 칼을 가셨군요. S 생각하면서. 네. S군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칼을 같이 갔어요. 아, 그 지난주에 그 생각하셨던 그 첫인상의 그분과 지금 그분이 아직도 같으신가요? 아직은 다 좋아요. 아직은? 아~ 아직은 다 좋아요. 아, 네. 큰일 났네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한 분의 그 강력한 여성 도전자가 그렇습니다. 또 오실 겁니다. 이분은 확실한 싱글이고요.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이 긴장할 만한 아주 미모를 가지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죠? 네, 새로운 네. 킹카 박은경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 오! 상큼한 미소, 환상적인 S 라인, 2006년을 빛낸 차세대 얼짱 레이싱 걸 박은경. 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야. 네, 지난주에 저희 친한 레이싱걸 언니 두 명이 나와서 그렇죠. S군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레이싱계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S군 긴장하세요. 야, 긴장을 타셔. 야. 야. 역시 레이싱걸이니까 네. 긴장도 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긴장을 탄다 동시에 우리 S군의 얼굴이 폈습니다. 야, 이거 참 야. 끝나는데요. S 벌써. 기분이 어떠세요? 아, 떨려요. 떨려요? 많이 벌써? 떨려요. 많이 떨려요. 윤경 씨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쁜 웃음, 눈웃음 그 정도? 하고 쏴주세요. 한번 눈웃음 한번 S를 위해서 S를 위해서 S 아! 이야, 잘 쏘네요 눈을. 아 근데 저한테까지 쏘세요. 아주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거 참 S군도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데 그렇죠. 반달 웃음. 아이고 뭘 벌써 쏘셨네. 자, 분위기 좋은데요. 네, 자, 분위기 아주 침울합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라운드로 한번 진출해 볼까요? 그렇죠. 이름하여 댄스 배틀 New and Old.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새로운 킹카와 기존의 도전자들이 펼치는 한판 승부. 국내 최초 1대4 댄스 배틀 New and Old. 새로운 싱글녀와 4명의 도전녀가 1대4로 댄스 대결을 펼친다. S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명은 탈락하게 되는데 과연 S는 기존의 도전녀와 새로운 싱글녀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 뉴 팀의 우리 은경 씨의 그 춤숨씨를 한번 또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의 몸짓을 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은경 씨 자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선택받지 못하면 은경 씨는 안타깝게도 이번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서바이벌장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연하신 지 5분 만에 네.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뉴 팀의 우리 은경 씨의 뉴욕을 시작해 봅시다. 뮤직 스타트! 대단했습니다. 야, 이 클럽 댄스를 너무 잘 추시는데. 네. 어떻게 유혹을 받아보신 소감이? 아, 모르겠어요. 많이 떨려요, 진짜로. 너무 잘 추셔가지고요. 눈에 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그 뉴팀의 은경 씨의 춤을 딱 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야, 내가 지난주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또 이런 긴장감. 네, 먼저 네 분 중에 차례로 하시고요. 유혹을 하시고 마지막에 단체 유혹을 하겠습니다. 네 분 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S가 뉴팀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올드팀에서 한 분은 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개인 유혹도 화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뮤직 스타트! 에스가 정말 어쩔 줄 지금 모르 계십니다. 네. 야 정말 이런 대신은 처음 받아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다. 야. 자 과연 네. 이 뉴팀과 올드팀 중에서 어느 팀을 선택하게 될지는 에스군만이 알고 있습니다. 에스 결정하셨나요? 뉴팀이. 뉴팀이 씨가 이긴 것 같아요. 아, 뉴팀! 야. 네, 축하드립니다. 아, 참 쪼이는 맛이 없네요. 뉴팀이 이긴 것 같아요. 아,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본인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속사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아, 뉴팀이 이겼다. 그러면은, 아, 역시는 또, 야도 방송을 아세요. 또. 네, 새로운 네. 싱글. 은경 씨가 서바이벌 게임에 합류를 하셔서. 네 분 중 이제 첫 번째 탈락자가 선택되게 됐는데. 네 분 이제. S군에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먼저 저의 남자친구를 사칭하는 네. 저분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민 씨. 솔로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정우 씨. 받아주셔야죠. 자, 누군가 옵니다. 지금 누군가 옵니다. 저... 자, 누군지. 자.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오, 이거는?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이제 눈물을 곧. 예, 야, 이제 눈물을 거더라. 야. 야, 아니, 지금 김민종 씨가 김정민 씨 못 참아하신 거죠? 그죠? 김민종 씨가 나오셨는데. 네. 거기서 아 다른 노래를 부르셨어 김민종 씨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재능이 많으세요. 하나 씨 애쓰고 있는 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번 주에 좀 여성스러우신 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좀 저번 주보다는 좀 옷도 좀 얌전하게 입고 나왔는데 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 목소리도 얌전해지셨어요. 네. 한 주만에.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씨. 춤이 사람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아 이까지 올라온 것도야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산희 씨, 제가 격렬한 춤을 추고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있어도 천상 여자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다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오. 와, S가 우리 S가 위해서. 하라는 대로 네. S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 네. 내 몸을 바치겠다. 대단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S군은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을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탈락자는 누가 선택이 될지. 늘 긴장하고 있는데요. 설마 한신 아니겠죠? 네. 자. 아. 근데 먼저 선택을 해도 탈락인지 통화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 산신! 너. 오! 산신! 너. 나가. 오! 아! 오, 안타깝게도 우리 산희 씨가 우와. 첫 번째 탈락자를 결정. 아니! S? 어떻게 된 겁니까? 왜요? 괜찮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왜요? 모르겠어요. 너무 좋으신데요. 네. 남자친구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춤도 아~ 너무 잘 추시고 그래서. 예. 그래서 없어요. 아, 저랑 똑같군요. 어떻게 저도 없는데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자, 밥 한번 먹자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도망갑니다. 저도. 아이고, 두 분 따로 나중에 만나서 말씀하시고요. 네, 이따 우리 같이 식사는. 네. 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아쉽지만 두 분 추억의 S가 좋게 남았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김산희 씨가 첫 번째 탈락자로 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네 분으로 네. 2라운드로 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희는 진짜 소품 맞고요. 산희가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는 저한테 흐뭇한 일이지만 친구까지 이렇게 대동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데이트 그냥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내 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화끈하고 더욱 도발적인 여섯 명의 유혹녀들. 그리고 그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한 남자. S. 과연 S의 마음을 사로잡을 최고의 매력녀는 누가 될 것인가. 총 300만 원의 데이트 자금과 커플링을 놓고 펼쳐지는 뜨거운 사랑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빵빵거지. 와! 라운드 4. 빵빵한 것이 좋아. 도전자는 2인 1조가 되어 빵빵한 투명볼 안에 든 공기를 온몸으로 빼내야 한다. 최종 우승자에겐 S와의 소원 성취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 지난번에는 말이죠. 네. 그 S군이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다고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네. 130분께서 네. 너무 S를 폭사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아,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S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두 분끼리 팀을 짜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수현 씨와 은경 씨가 한 팀이 되고요. 또 하나 씨와 지현 씨가 한 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 주수현, 박은경. 두 분이 지금 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좋아야 S군에게 소원을 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건지 지금 미리 상의해 주세요.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초대장 바로 불러주시고 준비 시작. 자 끈을 풀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엇갈리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 중심을 실어야죠. 무게 중심. 아 좋습니다. 자, 공을 빼고 있는데 우리 수현 씨 몸매가 S 라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브 서바이벌 S. S. 와. 시간이 없습니다. 야, 공을 잘 맞아야 되는데 기록이 좋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하나가 빠지시면은 한 분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네 아직 시간 괜찮습니다. 32초. 자 바람 좀 어느 정도 빠졌으면은 그 끝에서부터 네. 돌돌돌 말아서 바람을 완전히 빼주셔야죠. 자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두 분, 괜찮습니다. 두 분 네, 시간 나쁘지 호흡이 않습니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입구는 빼주셔야 됩니다. 공기는 빼야 됩니다. 네, 입구를 넣으시면 안 되죠. 네. 자 입구를 빼주시고 자. 아, 아유, 재밌게 와서, 놀고 있어요. 끝에 와서 약간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 네, 아 재밌게 놀고 있다기 예예예. 예, 예. 네, 놀고들 계십니다. 자, 재밌게. 자,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아직 더 예 더 그쵸. 네, 다 됐으면 들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네, 현재 기록이 네, 어떻게 되죠? 1분 36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은경 씨의 기록은 1분 36초가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들죠? 네, 아주 그냥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셨어요. 네. 네. 두 분 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협동을 하셔야 되겠지 상의를 해보셨나요? 잘. 두 번째 커플, 이하나, 손지원. 어떤 식으로 뺄 예정이세요?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네. 어느 분이 또 S군이 소원을 되게 될지 모르니까요. 열심히 해주시죠. 자, 준비됐으면 시작. 됐죠? 아 말렸어요 중간에. 아 중간에. 네. 아 중간에 두 분 다 침착하세요 지금. 네. 자 절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오. 이야. 본격적으로. 아 무릎. 아, 무릎이 조금 네 아프십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자, 입구를 살포시 잡으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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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곳하게 정말, 아, 너무. 조용조용히 잘 빼시네요. 조용히 재밌게 네. 놀고들 계세요. 아, 너무 재밌게 노신다. 네. 자, 그렇죠. 다리도 힘을 꽉 줘서.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이야. 그렇죠. 자. 네, 어느 정도 바람이 자, 많이 네, 빠진 것 같아요.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팽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팽팽한 부분이. 자. 그래요, 됐습니다. 네, 현재 기록이 어때요? 1분 35초. 네. 1분 35초, 1초 차이로. 이야. 36초셨죠? 네. 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청팀 승리!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 씨와 네, 또 청팀. 지원 씨가 네.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S군과 이제 한 번씩 게임을 하게 되셔서 기록이 좋으신 그분이 소원을 빚게 됩니다. 그럼 S군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자, 바로 우리 먼저 하나 씨부터 나와주시죠. 네. 자, 빵빵거의 좋아 결승전. 네, 결승전입니다. 지금 어떤 전략으로 바람을 빼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꼭 껴안아 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아, 그분을 안듯이 지금 안고 그분을 안듯이 너무 편하게 안았습니다. 너무 포근하게. 네.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S군 자, 떼고 있고요. 자, 그렇죠. 한 발 올리고. 자, 그렇죠. 한 발 올리고. 찍어줬나요? 이럴 수, 예. 네?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야, 이런. 괜찮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자, 이거 지금 녹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야.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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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S군도 S라인이 되네요. 네. 와, 너무 잘 빠져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와. 자, 54초. 네, 기록도 좋고요. S군은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옷이. 네, 옷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옷이. 옷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네.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링거톤, 부상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조언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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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현재 1분 기록이. 17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씨가 1분 17초를 기록하셨고요. 네네. 야. 우리 마지막 지원 씨 자리해 주시고요. S군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으시겠어요? 치료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씨. 열심히 택해. 열심히. 알겠습니다. 두 분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궁합이 중요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블록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자, 이번엔 왼쪽 마저!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막혔어요. 네. 두 분. 네. 그 앞에를 너무 조금 하시면, 예. 그렇죠. 온 힘을 실어서 그렇죠. 야, 소리가 경쾌합니다. 야. 자, 절대 앞을 보여줄 수 있는 엄상화이고요. 그렇죠. 오른쪽 지금 오른쪽 그 대퇴부를 부상당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통 신경은 그쪽으로 가 있지만 열심히 바라는 끝. 야, 우리 부상토를 보여주시는 우리 S군. 네. 그렇죠. 거기를 좀 막으시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요, 됐어요. 됐습니다. 현재 기록이 1분 36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씨가 1분 17초, 그리고 지원 씨가 네. 1분 26초로 하나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네, 하나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야, 우리가 왜 이 빵빵한 것이 좋아하느냐. 바로 네. 이 소원 타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소원을 네.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다이렉트하게. 쑥스러우니까 네. 노래 뽀뽀. 노래 뽀뽀. 네. 그렇죠. 더 하는 건 없죠? 그럼요. 아니, 뭐 더 한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눈은 네. 힘을 주시고. 네. 자. 그럼 어떻게 지금 갈까요? 네. 예, 바로. 왼쪽 이렇게. Tell me what makes a man born in you always hot. Smiling your love. 다음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다음 게임이 정말 기대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순서죠. 네, 우리 S의 자랑거리죠. 그렇습니다. 네. 이름하여? 라운드 5. 건. 그녀의 총. 전방에 놓여진 반역을 향해 로건을 발사. 페인트볼이 터진 부위에 5초간 키스한. 네 명의 도전자 중 S의 마음에 들지 않는 키스를 한 명 탈락. 과연 X를 한 번에 사로잡을 뜨거운 키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예전에는 어림잡아서 네. 그 신체 부위를 하곤 했는데 네? 이번엔 정확하게 네.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서 키스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정수리에 만약에 맞게 되면 네. 이마에 했는데요. 네네. 이제는 정수리에 하도록 정수리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 하기 전에 사전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네. 그 퀴즈를 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네네. 네, 입심을 알아보는 게임이죠? 네, 입심을 알아보는 카드 대결을 할 건데요. 이름하여 널 빨아들이겠어.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말이죠. 자, 제가 준비한 이 카드를 중간에 그렇죠. 두고 입심 대결입니다. 카드가 본인 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승리가 되는 겁니다. 네,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첫 번째 퀴즈를 하고 싶으면 이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준비되셨나요? 네, 입술을 대주세요. 어떻게 입술을 대주시고요. 말,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맞춤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여자십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제가 하나. 각도를 약간 내리셔도 됩니다. 네. 굳이 뭐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본인이 코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네. 자, 준비. 시작. 자, 거기다 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손은 뒤로 하시고요. 자. 수현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또 나와주세요. 너무 웃으셔서. 네. 게임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번엔 안 질 거야. 이번엔 안 질 거야. 와. 알겠습니다. 좋게는 말씀하시지만 다 신경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승리. 자. 승리. 오. 승리. 이야. 자 이제 아니요 가만히 계시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나오세요. 자, 이 두 분 중에서 네. 이제 한 분이 승리하시면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S 군에게 이제 먼저 키스할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십니다. 네네. 서로에게 한 마디씩 말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어. 웃고는 있지만 별로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준비. 시작. 와! 자! 와! 자! 와! 이야! 아니, 비결이 뭐예요? 정말 입심이 세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씨가 네. 우승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순서를 지목해주세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지목해주세요. 첫 번째 지목해주세요. 아, 수현 씨. 그래요. 수현 씨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하나 씨. 세 번째는? 지원 씨. 그리고 마지막, 인경 씨. 이렇게 알겠습니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시고요. 자, 그럼요. 먼저 우리 두 번째 분. 수현 씨가 앞으로 와주세요. 자. 수현 씨 평소에 어떤 키스 좋아하세요? 어떤 키스라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면 어떤 키스? 어느 부위를 지목하시고 쏘실 건가요? 코? 코. 아, 코. 코 괜찮으시겠어요, S? 코에 좀 반짝반짝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네. 하나, 둘, 셋!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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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입술. 야. 야, 처음부터. 와,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십니다. 야. 야, 어떡하면 좋아요. S군 나와주세요. 네, S군 나와주시고요. 우리 서바이벌 장에오셔서 가장 진한 스킨십을 앞두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겠나요?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시고요. 네, 나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알 것입니다. 수현 씨 준비되셨나요? 힘내라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힘내라고. 키스하기 전에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 좀 하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자, 애쓰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시작! 하세요! 첫 번째 키스입니다. 아름다운. 전문용으로 파핑을 하셨어요. 의학용으로 경기를 일으켰어요. 야,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얼굴엔 긴장이 가득하십니다. 첫 키스는 언제 해보셨어요? 오늘이 첫 키스입니다. 기다렸어요. 이씨.
그렇죠. 와, 이런 귀첫 경험이 있나. 그럼요. S는 첫 키스를 S를 통해서. 그렇죠. 25년 동안 S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뵌 분한테. 네. 이야. 네, 수현 씨가 준비가 되셨다면 아름다운 키스 진심으로 시작해 주세요. 이 땅.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야. 너무 예쁜 키스였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키스하더니 아저씨가 되셨어요. 25년 만에 S에서 첫 키스해보니까 좋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하시겠어요. 우리 수현 씨 남자친구라고 하시는 우리 정민 씨. 네. 일어서시는군요. 왔다, 또. 왔어. 또. 민종이 형 왔다 또. 김민종입니다. 아니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 거야, 체인장? 알겠습니다. 와. 우리 정민 씨는. 진짜 커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두 번째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1등을 하신 하나 씨 나와주세요. 하나 씨 어느 부위를 지목하실 건가요? 목! 제가 듣자니 지난주부터 목에 키스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느끼기 좋은 곳 입은 고수십니다. 그렇죠. 네. 자, 블로우건은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오, 안타깝게 새끼 손가락. 자, S군 올라와주세요. 자, 자 우리 하나 씨는 아까 전에 수현 씨 키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목에 하고 싶었어요. 그럼 새끼손가락에 하고 정성에 앉으시면 목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하세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상한 소리 내시면 안 돼요. S군, 복 받으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름답고 예쁜 키스 진심 어리게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좋아요. 넷, 다섯, 네. 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 씨는 자기 손가락 빨듯이. 그렇습니다. S군 어디 도망가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S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요. 앞으로 어떤 키스 받고 싶으세요? 목? S군도 목을 기다렸군요. 그럼 여기서 블로그관을 잘 쏘시는 분이 네. 목을. 그렇죠. 원하는 목을 키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지원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정말 우리 지원 씨 캐릭터는 청순하고 가련하고 약해 보이시는 스타일이신데 어떤 키스 좋아하세요? 다요. 안 가리고 잘. 안 가리고 잘한다. 안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안 보이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위를 도전하시고 쏘실 건지요? 입요. 입. 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을 원하신다고 그러시죠? 장난하셨나요? 손껏 풀어주세요. 안 누르고. 예. 네. 이빨. 자, 에이스군은 조랑말처럼 잇몸을 들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입술로. 두 번째 키스인데요. 입 키스가 어떠세요, 기분이? 네. 모르겠어요. 말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좋다고 하시네요. 준비되셨으면 지원 씨의 예쁜 키스 시작해주세요.
시나무처럼 떨어지세요. 네?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오, 생각보다 과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씨가 과감하셨어요. S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키스만 남아있습니다. 네. 확실한 싱글이시고요. 우리 레이싱거 은경이랑 아름다운 은경 씨 모셔봤습니다. 네. 은경 씨는 지난주에 선배 레이싱걸에 그런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느 부위에 키스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깨무는 걸 좋아해서요. 머리를 맞추고 싶은데. 아, 머리를 깨무는 걸. 과연 머리를 맞출 수 있을지 불어주세요. 어, 이마! 어, 이마! 어, 이마! 안타깝게 이마. 네. 정수리를 원하셨지만. 네, 안타깝게 아래 이마가 예수군 나와주시고요. 은경 씨 이제 이마에. 어, 우리, 이마가 아주 멋있네요. 우리 S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준비되시면 되세요? 이쁘고 아름다운 키스 시작해주세요. 그 너무 가르마를 2대 8로 하시면 저기 곤란합니다. 지금 카메라 접기가. 우리 차세대 주연 배우인데 우리. 예, 너무 2대 8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살짝 들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이마에 대고 말씀하지 마세요. 넷, 다섯. 네, 아. 아, 정말 수줍은 키스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야, 이야,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아, 장수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S군에게 네 분의 도전자가 키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도로 한번 알아봤죠? 네, 네. 진심 어린 키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이 네 S군에게 잘 전달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1대1 데이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둘만의 개인 유혹이 가능한 시간이죠? 이름하여 둘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S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자극적인 유혹, 정열적인 고백, 그리고 치열한 대결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도전자는 총 4명. 과연 이들 중 S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과연 싱글인가 커플인가? 숨죽일 듯한 긴장감, 숨막히는 대반전. 그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리지널 리얼리티 S. 야, 어떻게 게임을 재밌으셨어요? 아, 제가 너무 서툴러가지고. 아, 그게 왜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미안하네요. 아까 전에도 그렇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창피했어요. 네, 저도요. 그럼 아까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대로 해달라면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부담스럽지. 아니,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요. 제가 미안해요. 지금 뭐 처음 생각했던 분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틀린가요? 같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너무 욕심이신 것 같은데. 예, 그냥.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난 게 그냥 쉬운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오늘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 만큼 포옹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제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언니들이랑은 게임도 많이 하고. 네. 저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네. 진짜 저 선택하면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매력적이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춤도 잘 못 추고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서. 더 쑥스러워하는 남자 좋아.
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이번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저 꼭 뽑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춤을 거의 뭐 저랑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춤추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아니 저 거기서 너무 많이 호감을 느꼈고요. 아, 춤무쳐서요? 네. 아, 춤 잘 췄으면 싫어졌겠죠. 아, 왜 남자들 춤 잘 추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주위에 남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그럼 전 주위에 남자가 없어 보여? 땅. 아니 근데 너무 미인이시고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정말.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뽀뽀 찐나게 해드렸잖아요. 네. 이번에 저 한 번만 받아보면 안 돼요? 사랑을 찾아 떠나는 모험 러브 서바이벌 시즌 2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 도주자분 그리고 에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당장 2주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네. 살고 살아서 네. 역경을 헤치고 네. 이것까지 최종 선택까지 나오셨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에 보디가드처럼 굳어 계신 우리 세 분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이정민 씨 뭐 화난 일 있으세요? 아니요. 아, 저는 라이벌이 누군지 안 물어보세요. 어,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야 네. 독사네 독사.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에스요. 에스고. 아. 와,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도 반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진짜 여자친구라고 지금 확언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함께 나와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네. 끝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구에 대해서? 아,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 그 정도다. 알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성준 씨.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저밖에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다. 이야. 야, 사진 찍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다시 한번 또 명훈이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0만 원 그 상당의 데이트 자금이 든 우리 카드와 네. 보첼로. 네, 보첼로 커플링. 네. 전달식을 해야죠. 네. 자, 하나는 껴주시고 하나는 가지고 계시다가 네. 어쨌든 우리 S군만을 위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네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25년 만에 그런 첫 순결을 깨주셨어요.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오늘. 고마워요. 정말 얼굴이 난장판이 되는 거 감사합니다. 야, 오히려 고맙다. 네. 나의 어떤 이런 그런 첫 경험을 모두 시켜주었다. 이제는 알 거 다 알고 뭐 모르는 건 없다. 다 알고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S군이 이제껏 S군 어느 때부터 가장 매력 있고 네네.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런 S군이 누구를 선택할지 마음에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하셨으면 너 나가가 아닌 반지를 키워주십시오. 출발해주세요. 과연 일단 두 분의 그게 반지를 끼워줄지 그분의 연인은 누가 될 것인지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던 S였습니다. 두 분은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S가 좀 가까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맞지 않나? 가주시고요. 네, S가 기분이 어떠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네? 과연 누가 S의 주인공인지. 지원 씨,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지원 씨가 선택이 되셨네요. 네. 야,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 나머지 세 분 수고하셨고요. 자, 야. 우리 지원 씨가 과연 진짜 소녀인지 가짜인지. 진짜 남자친구라면 가서 미안하다고 통화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소녀라면 S군을 안아주세요. 그렇죠. 정말 떨립니다. 아, 잠깐만. 코팅식을 하겠습니다. 코팅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밖에 없어요. 정말 떨립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던 S군 과연 이대로 퇴짜를 맞는 것인가? 퇴짜도 처음이고. 안아주세요. 퇴짜도 처음이고. 안아주세요. 야,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정민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 사람인데. 처음 뵙군요. 어쨌든 저희는 또 한번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아, 저도 반가웠어요.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딱히 모셔볼 분 없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아, 예. 많이 불러주세요. 예. 아.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해주셨어요? 네, 나머지 커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하나 씨와 형성훈 씨. 수고했어요. 진짜 커플이었어요. 진짜 커플이었어요. 야,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저도 사진 가고 모델 맞으신데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예. 자기 일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맞긴 맞으신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복수를 하고서 나왔는데 안타깝게 혹시 다음 주 또 레이싱 걸 누구 후배 없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축하드리면서 영호씨 오늘도 정말 재밌게 화끈한 게임들을 많이 커플을 이루어져서 정말 기뻐요. 너무 화끈해서 제가 막 몸이 너무 덥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화끈하고 재밌는 게임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화끈한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이 몰려온다. 거침없는 유혹, 자극적인 몸짓, 화끈한 대쉬, 섹시함의 상징 플레이보이 모델과 함께하는 화려하고 짜릿한 S 시즌 2 스페셜 제1탄 플레이보이 모델 특집. S 사상 최고의 캐스팅, 최고의 게임, 최고의 대결이 펼쳐진다. 부비부비의 원조, 유혹의 대가, 뜨거운 남자, 홍록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플레이보이 모델 5명이 화끈한 상 전쟁. 다음 주 S 시즌 2 스페셜 제1탄 플레이보이 모델 특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